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제품들 뒤에 보면은 성분표를 보고 물건을 사라고들 그러잖아요. 카라멜라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종원 씨가 음식할 적에 그 음식을 조금 양파니 뭐니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낼 적에 카라멜라이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브라운 색깔이 나게 하는 거. 근데 이런 저기 이제 식품에 뭐 과자니 뭐 또 저희가 무슨 뭐 사는 여러 가지 제품들 뒤에 보면은 카라멜 색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나는 이 카라멜 색소라는 게 뭘까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원은 이게 설탕을 계속 졸여가지고 검정색이 나면서 이게 이제 단맛은 없어지면서 색깔만 브라운으로 변하는 거를 캐러멜 색소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은 캐러멜 색소가 천연이죠. 근데 그걸로 하면은 이제 그 단맛도 없고 색소 침착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황 또 암모늄 이런 걸 넣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캐러멜 색소를 따로 파는데 그 캐러멜 색소 파는 그 밑에 보면은 C1, C2, C3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C1은 설탕 자체로 만든 천연 이제 색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하고 황을 넣은 거는 C2, C3는 설탕과 암모늄을 넣는대요. 그리고 C4는 설탕 플러스 황 플러스 암모늄을 넣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황이나 암모늄을 넣은 거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세포를 이상한 모양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발암물질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을 건드려서 우리가 경련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러멜 색소를 우리가 진짜 뭐 그 C1 같은 경우는 설탕 자체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런 황이나 암모늄을 넣은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나가서 뭐 외식할 때 보면 찜닭 먹어보면 색깔이 되게 진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에도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흑맥주 역시 캐러멜 색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분해 간장들도 이렇게 간장 파는데 이렇게 성분표 이렇게 보면은 캐러멜 색소 넣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흑설탕, 정제되지 않은 설탕, 그 원 성분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이것도 흰설탕에다가 캐러멜 색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발사믹 있죠. 거의 대부분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정말 이 발사믹 식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식품 중에 뒤에 한번 보세요. 주방에서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는 게 있는지.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하면은 외식할 때 먹었을 때 보는 그런 색소가 안 나오는 것들은 대개가 캐러멜 색소를 넣고 조리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외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조심할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바이러스뿐이 아니군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